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 밖 출입조차 삼간다는 사람들. 외출을 잘 하지 않아요. 물건도 안 사요. 사람이 아예 안 나와요. 죽을 맛이라고요. 너무 많이 없어요. 코로나19 소비심리 위축, 경제가 심상치 않다. 코로나19 사태 후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. 여기 외국 사람들이 갔다가 싸이요. 큰일 났어요. 접촉하기 싫은 많은 거의 내국이 가장 나절이 없었고 주말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.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소비 심리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. 이는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6월과 같은 수준이라는데요.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7.3포인트 급락, 메르스 사태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게다가 이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, 향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비 심리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실제 외출을 잘 하지 않아요. 외출도 자주 하지 않고 뭐 외식도 전혀 안 하고. 안 가요. 사람 많은데 안 가고요. 물건도 안 사요. 집 있는 거 그냥 반찬 해먹고. 사람들은 당분간 여행을 줄이고 영화관, 놀이공원 등 많은 이들이 몰리는 장소는 피하며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합니다. 메르스 때는 그냥 사람이 안 들어오다가 뭐 한 달 있으면 뭐 해결되는데 지금 경우는 사람이 아예 안 나와요. 90%에서 이상 떨어졌어요. 90%. 완전 적자잖아요. 아예 매출들이 없으니까 월급도 나가기 힘들고 아예 너무 힘든 상황이죠. 소비 심리가 줄면서 수백 년 전통의 강판급 재래시장이 잇따라 휴장해 지역 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. 죽을 맛이라고요. 손님이 없어요. 너무 많이 없어요. 지금 집이 다 문 닫고 갈락해요. 대구 상황도 다를 바 없는데요. 지금 시간대에는 손님들이 반 정도는 차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팀도 안 들어온 상황이고요. 평소 매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. 당장 이번 달 월세 걱정에 놓인 자영업자들. 이들에게 단비 같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바로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메시지인데요.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? 지금 코로나 지금 현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참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을 모른 척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이겨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따뜻한 손길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온 국민이 힘든 시기니만큼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건물주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세입자들은 힘이 나고 참 고맙고 가슴 뭉클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루하루가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은 없을까요?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 수입 급감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겁니다. 금융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, 그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실업급여를 좀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모두가 힘든 이때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.